이쁘죠. 어이, 향기가 너무 좋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은 말 안 들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은 벌 주시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아직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한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우리는 두려워.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 사랑은 두려울 게 두려움이 없어. 그랬는데 갑자기 또 뭐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래. 이런 부분이 성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경에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결국은 조건적으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형벌이 없다. 형벌이 없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 네. 이제 이렇게 요한이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이 여러분의 읽고 있는 책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글도 꼭 같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벌 주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거 없다. 그러고 또 여기는 뭐예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도 신학자들 사이에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그래도 목사님들은 설교에서 두려운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십일조를 안 내면 뭐 지옥에 보낼 거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을 그런 설교를 뭘로 합리화하냐 하면 자 봐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잖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똑같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없다. 한쪽에서는 뭐예요? 두려워하라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마음 속에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려워. 이게 말이 안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면서 너희 백성을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테니까 나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있잖아. 바로가 안 보내줄 거야. 그런데 그 안 보내줄 거라는 이유가 아주 웃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가 네가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고 해봐야 바로가 허락 안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기 때문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내보낼 그런 계획을 모세와 함께 얘기하고 나서는 또 갑자기 바로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바로에게 동의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참 감동을 받고 믿고 있다가 관둘 뻔했다니까요. 관둘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의사로서 볼 때 하나님이 정신분열 환자같더라고. 그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안 시켰어요.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왕이 해방시키지 않을 거다. 왜? 내가 해방 안 시키게 했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경은 웃긴다 이거. 너무너무 웃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신학자를 만나면 물어보고 목사님들을 만나면 물어보고 해도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세요. 나는 기록된 대로 못 믿겠어. 기록된 대로 믿으면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태로 일반 교인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확실하게 믿는다고 해봐야, 저는 그런 거를 자가발전이라고 해요. 으쌰, 으쌰, 우리는 믿는다. 이런 거지. 아, 여러분, 유전자를 봐도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하나님 확실히 계시는구나. 확실히 우리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T세포를 보내서 그 꺼진 유전자를 켜서, 그래서 암세포를 깨끗이 또 없애주고, 또 내일도 암세포 생기면 또 그렇게 해주시고 계셔.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분명히 있는 거야.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있는 게 분명하냐, 그러면. 그러다가 우리가, 사랑보다는 무엇에 더 지배를 받게 돼? 미움, 증오심. 자꾸 인생을 살다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돼. 특히 시어머니? 거기다가 또, 결혼 전에는 알콩달콩 했는데 결혼 후에는 남편을 또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결혼을 해보니까 시누이도 또 생기고, 미워해야 될 사람이 막 생겨. 그런데 또 미운 짓을 또 해.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악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 악령들의 지배를 받아서 증오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막고, 그래서 악령이 유전자를 꺼서 나로 암 환자가 되게 해.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쪽으로 사랑으로 가면 회복되기 시작해. 이런 걸 보면 성령이 있고 악령도 있다는 것이 확실해져.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확실한 신앙을 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야. 종교적이고 또 무슨적? 도덕적. 하나님은 도덕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거짓말하면 벌 주고, 또 잘못했다고 빌면 또 용서해 주고, 이런.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과학적으로, 특히 이 유전자 의학적으로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하고 악령도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정말 모르니까 이렇게 혼란 속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형벌이란 것은 없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 죄악 아본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죄이면서 동시에 뭐라? 벌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또 요한이 두려워하라라고 한 것은 이게 뭐 때문인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풀어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십일조를 내라고 요구하신다.
그럼 십일조 안 내면 하나님이 복 안 준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신다. 그럼 이제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일조 안 내고 교회에 댕긴다는 것이 참 불편하고 뭔가 이제 이래서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맨날 뭐예요? 눈치 봐야 돼. 아시겠죠?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성경을 쭉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성경에는 꼭 형벌이 없다는 말이 있냐 하면 또 형벌하신다는 말이 같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제가 고민 굉장히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왜 이렇게 정반대로 이렇게 써놨습니까? 다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아주 나쁘게 강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지 않게 하신다. 즉 바로 왕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 못 시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켰어, 안 시켰어? 시켰어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부터 해방돼서 이집트로 나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는 그 못 나가게 했다. 안 보내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한 거요? 실패한 거 아니요? 그렇죠? 이게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하, 하나님이 바로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했다면 해방 안 돼야지. 근데 결국은 해방됐단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이거는 좀 다른 뜻이 있겠다. 이 뜻이 좀 다른 뜻이 있겠다. 그렇다면 성경 어딘가에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나는 안 해. 이렇게 했다는 그것이 사실일 거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했다는 말이, 즉,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 안 시켰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악령이 강박하게 해가지고 모세가 요구하는 그 해방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가 굉장히 책이 커요. 책을 아주 그냥 꼼꼼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꼼꼼하게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출애굽기 8장에 자 보세요. 그러나 이번에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계속했고 이번에도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말이 달라져. 이번에는 그랬으면 그건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해방 안 시킨 거고, 이번에도 하면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역시 이런 말입니다. This time 이번에도라면 이번에도라는 말, this time 해놓고 또 역시라는 말은 also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바로가 hardened, 강팍하게 했다. 무엇을? His heart,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누가? 누가? 바로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가 자기의 마음, his heart,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보세요. At this time also. 이번에도 어떻게? 역시 지금이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한 거고 이번에만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가 아니고 첫 번째부터 어떻게 이번에도 역시 바로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았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내보낸 게 해방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바로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바로를 해방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 즉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았다라고 왜 그러시냐 이 말이야. 왜 그럴까요? 바로가. 이야, 그 참 좋은 대답이네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다. 그렇죠? 바로는 하나님 말 듣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보고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래도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안 내보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내보내지 해방시키지 않도록 했다. 하나님이 선택권만 안 줬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강제로 바로는 콱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은 누가 허락한 거예요? 바로가 허락한 거예요.
바로는 맨날 재앙만 내리면 보내줄게 보내줄게 그러다가 뭐예요? 또 뒤통수 치고 안 보냈어.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 하나님이 실제로 한 것이 아닌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다른 말을 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놈 아들이 엄마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 그런데 엄마는 그래도 이 아들을 사랑. 그런 엄마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하루는 아들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돌아왔는데 조금 이상해. 그러더니 사흘 후에 형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아들 체포해가지고 그 물어보니까 살인을 했대 아들이. 그래서 엄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통곡해요? 네? 내가 너를 잘못해가지고, 응? 내가 너를 잘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내가 너를 살인하게 했구나. 이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그래, 이 자식아,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네 죽는 걸 어떻게 보냐. 내가 다 내 탓이다. 사랑하면 여기 오락가락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락가락 한 거, 사실 엄마 탓은 아니지. 근데 엄마가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지극한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야. 그래서 사랑하면 이렇게 아닌 것도 모순되는 것도 어떻게 내가 엄마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책임이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모든 죄의 책임을, 인간의 죄의 책임을 다 결국은 누가 지시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이 대신 지시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악한 마음도 바로가 악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는 그 책임지신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과연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봐야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여러분이 사실대로 하면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실에 무엇을 더하면, 무조건적 사랑을 더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닐지라도 뭐예요? 진실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에 아름다움을 가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그런 폭포를, 그런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우리의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멋들어진 디자인이었다. 이 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말이죠. 그렇게 볼 때는, 야, 그냥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게 돼 있다. 치유받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는 무슨 치유다? 자연치유라고 그래요. 자연치유. 자연에는 뭐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 치유가 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가 자연, 그 아름다우심으로 치유되는 것. 이 자연치유지. 뭐, 개똥쑥 먹고 남는 게 자연치유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자연치유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자연치유라는 말 자체, 단어 자체가 아주 지금 변질되어 있어. 그리고 자연이라는 이 글자 자체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자자는 뭐예요? 스스로. 이건 이연자는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아름다우시다. 스스로 사랑이시다. 이 누구예요? 누구 얘기예요? 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어.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생기를 싹 거두어 버리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철저히 의존적으로 존재하지, 스스로 존재하지는 못해.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사랑이라야 되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야 되고,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가 되실 수 있다. 피조물을 만들어서, 존재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존재 자체를 어떻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뭔가 뭐 지옥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흙이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뭐예요? 그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바라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에서 없는 것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무엇으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그 영으로 생기로.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거는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 없음으로 돌아가. 아시겠죠? 우리는 없던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없음, 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 이게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을 보면, 자연을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작품도 만들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란 이 작품은, 와, 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런 색깔을 낼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색깔을 보고요, 이거를 그려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저 뒤에 우리 김성애 선배 참 이쁘게 잘 그려내요. 좀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잘 표현하는 분야가 다 달라. 저는 입으로 하고, 김성애 씨는 손으로 하고, 우리 공혜란 씨하고 문금수 씨는 춤으로 하고, 문금수 씨 춤 분야는 우아 분야고, 공혜란 씨 분야는 뭐예요? 힘 있는 분야. 다 분야가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꽃을 보면요 분위기가 다 달라요, 안 달라요? 예, 네? 그 분위기가 다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다른데 다 그 어떤 꽃도 그 꽃대로 나름대로 뭐예요? 다 이뻐, 이뻐. 그 꽃 보면 여자들의 옷 끝에 상상할 수 없는 종류가 나 있어. 자,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될지라도,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그 이론적 이성적으로는 이거 도저히 이해 불가능할지라도 무선적으로는 감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사랑은 이성적인 것만이 아니잖아. 사랑은 이성에다가 뭐가 또 붙어요? 감성이 붙잖아. 사랑을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한테 꽃을 받고 싶어. 그러면 그 이성적인 남자가 뭐라 그러게? 꽃 사와야 금방 시들 텐데? 그 이성적이야. 맞죠?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성적인 말, 감성이 결여된 말입니다. 그런 이성적인 말을 들으면 감성적인 여자가 답답하지. 어떻게 뭐라 그럴 수도 없어. 금방 시들고 뭘 비싼 돈 주고 사. 그래버리면 뭐가 꽉 막혀요? 기가 꽉 막히는 거지.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 감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감성은 가끔 가다가 웃기기도 하고 말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철저히 이성적으로 자랐다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애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많아. 당신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 좀 들려. 그래서 그런 표현을 감성적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실제로 강박한 건 아니지만, 하게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지만, 그거는 감성적인 사랑에. 역시 말 안 듣는 바로도 어떻게? 역시 사랑한다는 그런 감성적 표현을 하면 그렇게 말이 된다.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놓고 사도 요한이 두려워하라.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이제 마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두려워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거 없어. 그래놓고 하나님은 두려워해. 정말 이걸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꼭 그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이셔가지고 깨우쳐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때 참 오래전입니다. 우리가 그 지금 주전계곡 거기 가면 그린 오색 그린야드 호텔이라고 호텔이 상당히 큰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서 호텔에 그 별관이 있어가지고 그 별관을 이제 빌려가지고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컴퓨터 담당 이제 직원이 있고, 그 직원이 정광호라고 아주 기발하고, 웃기기도 잘하고, 예, 컴퓨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하여튼, 참 재미있는, 그리고 참, 아주 머리도 잘 돌아가고, 제가 정말 사랑했던 그 직원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상당히 애들 교육에 엄해요. 그래서 직원이 그 딸이 이제 있었는데, 딸 이름이 예원이야, 예원이. 그 이제 예원이가 이 다른 애들 다 먹는 거, 테레비에 보면 나오는 거 맛있는 뭐 과자 뭐 이런 거를 아빠가 안 사주는 거야.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좀 감성은 어떻게? 감성을 자기 딸의 감성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하고 너무 건강 100% 건강이야. 아니 그거는 암 환자나 되면 그렇게 진짜. 그래서 이제 그래 가지고 그 참가자분들이 참, 그 예언이를 보고 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부산에 계셨는데,
뉴스타트 프로 제가 이제 미국 뭐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그때 제가 1년에 한 두 달에 한 번씩인가 한국에 와서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꼭 어머니가 올라오셔. 올라오셔서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참 이제 꼭 참가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제 나이가 한 60이 됐을 거예요. 그게 한 벌써 20년 전이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올라오실 때마다 일제 모리나가 그 우유 회사죠. 거기서 만드는 오리나가 밀크 캐러멜 일본 말로 하면 미루쿠 캐러멜로예요. 밀크 캐러멜 미루쿠 캐러멜로. 그래서 아기 새 아기 천사가 있는 그림이 있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우리 한국은 과자라는 게 전혀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일본서 들어오는 그 캐러멜을 가끔 누가 줘서 뭐, 뿅 가, 그냥.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맛을 일평생 잊을 수가 없어. 아, 그때 그 맛있게 먹었지, 맛있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60된 아들이 그거를 어릴 때 좋아했다고 계속 오실 때마다 두 각씩 사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한 각에 아홉 개가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각을 키워가지고 12개더라고. 근데 이제, 오셔서.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뉴 스타트 하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어야지. 왜? 그 캐러멜도 건강식 아니지만 건강식이에요. 왜? 내가 그거를 한 알씩 까먹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걸 잊지 않으시고 꼭 사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오후에 출출하고 그러면 한두 개씩 까먹어요. 아, 그럼 참 맛있어. 까먹을 때마다 유전자가 팍팍 켜져. 건강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뉴스타트 할 때 감성도 조금씩 고려하세요. 아, 다 좋아하네. 너무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그 감성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하루는 이제 캐러멜 턱 입에 넣었는데, 먹고 한 서너 번 씹어서, 아, 맛있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 그래서, 야, 이거 뭐 베타 내버리기도 그렇고. 그 누가 문을 두드리나? 싶어 문 타기. 예원이야. 할아버지 방에 놀러 왔대. 아, 놀러 왔다는데 가라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들어와. 그리고 전 이제, 이걸 어떡하지, 이거를? 응? 그러다가, 이제 그, 냄새가 났던 모양이야. 애원이가 뭐라고, 할아버지? 왜? 좋은 냄새가 난대. 그 역시 그 여자애들은 남자애들하고 달라. 남자애들은 뭐라 그러게? 할아버지 못 먹어. 그럴 텐데, 예원이도 여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왜?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나요? 여자는 이렇게 둘러서 얘기해. 남자애들 뭐, 할아버지 못 먹고.
그래서 여자가 오래 사는 것 같아. 네. 아예 들켰어.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영원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가 캐러멜을 하나 주면, 아, 조금,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사다 주신 거예요. 이거 먹으면 유전자 켜지지. 했더니, 그리고, 영원히도 하나 먹어볼래? 좋아요. 그래서 가서 하나를 줬더니, 얘가 그냥 자지러지는 거야. 눈물겨운 음성으로, 아버지, 뭐 맛있어.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 오늘 유전자 많이 켜지네. 이 할머니가 이런 감성에 좀 부족했어요. 아시겠죠? 이 파킨슨 씨 병은 너무 원리, 원칙을 따지면 걸리는 병이에요. 너무 이성적으로. 예. 그 고생 많이 하셨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웃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와. 아. 그래서, 아버지, 너무너무 맛있어요. 하나 더 주면 좋겠대. 그래서, 그거는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일단 한 개만 먹어, 오늘은. 그리고 내가 하루에, 하루 걸러서 줄게. 내일 모레 또 먹고, 한 개 줄 거고, 또 내일 모레 또 줄 거고. 네. 그때부터 예원이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할아버지 말이라면, 할아버지 이제 내일 주실 거죠? 오늘 안 먹는 날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와서 하나 주면, 자, 그러다가 내가 세미나 끝났어. 근데 그때는 막 끝나자마자 또 막 인천공항으로 막 달려가야 돼. 왜? 또 미국을 가든지 또 외국으로 그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 참 그때 바쁘게 살았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저는 남자니까 막 후다닥 나가서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여자가 본부장님이 따라댕긴다고. 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끝나자마자, 이제 짐 팍 마무리하고 싸고 하는데, 영원이가 온 거야. 오늘 먹는 날이래. 아, 그런데, 보니까, 두 각인데, 한 각에는 한 개가 딱 남아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은 아홉 개가 다, 그것도 안 뜯었어, 아직.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를 주고, 그한 각을 가지고, 어떡할까? 이거를 주자. 그래서, 예원이한테,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아빠를 드려. 그래서 아빠가, 이틀에 한 번씩, 그렇게, 주도록 그렇게 해. 그래서 여기 몇 개가 들어있냐. 그래서 아홉 개 들어있어. 그랬더니 얘가 막 아홉 개라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아홉 개나 들었어요.
할아버지! 막,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아무개나 줘. 아무개나. 한각 다 줘. 할아버지. 그 막 놀래는. 그 놀래가지고 막, 할아버지. 할아버지. 걔가 지금 호주에서 의과대학 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마다 이렇게 봉사자로 왔어. 봉사자로 오면 꼭 그거 사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예언의 표정에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깨달았어. 여러분. 왜? 너무너무 사랑을, 큰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게 뭐예요? 감당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놀라운 거야. 놀라우면 우리가 약간 무섭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너무 너무 놀랍고 그 김성애씨 잘할 거예요. 순경상도니까 너무 너무 놀랍고 너무 너무 큰 사랑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느끼면 아이고 못이라 그래요 경상. 전라도 사람도 그런 거 있죠. 전라도 사람도 겁나게란 말을 썼잖아. 그렇죠? 와, 그거 겁나게 크대. 그 여자 겁나 부러. 너무너무 이뻐. 겁나게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겁은 무서운 무서움이 아니라 뭐요? 놀랍다는데도 두렵단 말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게 되면 너희들은 와, 겁나게 사랑하시네. 이렇게 된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을 쓰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표현, 다 사랑의 크기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을 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 감성적 표현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전부 거꾸로 봐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놈 새끼들. 이렇게 봐버려.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은 겁나게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지금 많은 부분에 성경은 그런 식으로 오해되어 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그 아름다운 감성적 표현이 왜 그렇게 정반대로 오해되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변질되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끝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보시면
그 감성적 표현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읽으면 막 무서워요, 성경이. 특히 구약 성경은. 예. 그때마다 이거는 무슨 표현이다? 감성적 표현이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그 생각을 유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면 진리가 그 진짜는 무엇인 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됐습니까? 해결?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하나님의 감성적 표현.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실제로 책임을 어떻게 지신다 이거죠. 그 아들을 살인죄를 범한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는 마음으로는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지만 엄마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실제로 우리를 모든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자꾸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니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에는 조건적인 우리들에게는 자꾸만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그게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무조건적 사랑은 이성적인 표현으로만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감성적 표현을 자칫 오해하면 즉 조건적으로 오해해버리면 무시무시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무섭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유전자들이 켜지고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